안녕하세요. 플랜트 현장의 쉬운 이해를 위한 무료 나눔 채널 플랜트 김소장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용접봉에 있는 숫자와 기호들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출발해 보시죠. 우선 티보가크 용접봉에 표기된 기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본강과 알로이강, 마지막으로 스테인리스강에 따라서 표기가 좀 다른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카본강 용접봉을 먼저 보시죠. 앞에 두 자리는 접합시 용접부가 가질 수 있는 최소 인장 강도를 나타냅니다. 구조물이 지탱해야 할 힘이 크다면 이 부분이 높은 숫자인 용접봉을 사용하면 됩니다. 단위는 미국 기준이어서 킬로 psi입니다. 그래서 70이라고 적혀 있으니 70킬로 psi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자리는 자세를 나타내며 네 번째 자리는 코팅 타입이나 혹은 전류 특성을 나타냅니다. 오른쪽에 정리해 놓았으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대시 다음으로 1, H, 4, R이라고 적혀 있는 보조 기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으면 해당 용접봉으로 접합된 부위가 저온에서 실시한 충격 인성 테스트에서 일정값 이상을 견뎌냈다는 의미입니다. 즉, 저온 환경에서도 바로 균열되지 않고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운 지방의 구조물이나 더운 지방이지만 저온으로 내려가는 구조물의 경우 이 숫자 1이 표기된 용접봉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H4라는 것은 용접후 용접금속 내 존재하는 수소량의 100g당 4ml라는 것입니다. 균열을 조장하는 수소량이 적을수록 좋겠지만 이 수치가 낮을수록 작업성은 크게 떨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R이 적혀 있으면 용접봉을 개봉한 후 최소 9시간 이상 온도는 27도 이상 상대 습도는 80% 이상인 곳에 방치한 후 용접봉이 흡수한 수분의 량이 기준치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용접봉이 대기 중에 수분을 잘 흡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번에는 알로이강 용접봉인데요. 앞에 네 자리는 앞서 설명드린 카본강 용접봉과 동일합니다. 대시 이후의 기호는 용접봉의 화학 성분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성분표는 용접봉 제조사의 성적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테인리스강 용접봉입니다. 보통 재료의 그레이드를 많이 따라갑니다. 뒤에 붙은 L은 low의 약자이며 카본 함량이 0.04%를 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종류의 저카본 함량 용접봉은 주로 입계 부식 균열에 민감한 곳에 사용됩니다. H는 high의 약자이며 카본 함량이 0.04에서 0.08% 사이입니다. 고온에서 높은 크리프 강도가 필요할 때 특히 히터 코일에 주로 사용되는 용접봉입니다. 국내 기준으로 만들어진 용접봉과 해외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접봉을 비교해 보시면 국내 기준 용접봉의 앞에 두 자리 숫자가 더 낮습니다. 그 이유는 해외에서 사용하는 용접봉은 킬로 psi 단위를 사용하고 국내 기준의 용접봉은 킬로그램 퍼 밀리미터 제곱 단위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둘의 단위를 환산해 보면 비슷한 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압력 단위를 쉽게 환산하는 방법은 이전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래요. 이번에는 TIG 용접에 사용되는 용가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재질별로 용접봉 기호를 표기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피보가크 용접봉 기호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한번 살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떠셨나요? 피보가크 용접봉과 티그 용접봉의 기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모르고 지나쳤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젠 이해가 되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플랜트 김소장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